목소리가 쉬었잖아요. 색소폰은 쇠필이고 노래는 가죽필이에요. 코도 가죽이고 입술도 가죽인데 오늘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말거나 여러분 앞에서 체면 없이 가죽필이를 분다는 거 노래 부르다가 실수하더라도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니까 한창 전쟁이 심한 때에 청량리역에도 군인들 나갈지 남편, 아들, 손자들 다 내보낼지 그때는 제가 처녀였었어요.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정거장마다 태극기 날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 때는 노래한 적에도 추락 타고 다녔어요.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 없어가지고 시리통 1m 50cm짜리 두 개 놓고 커다란 왕신문 놓고 그 위에서 노래하고 군대에 가서는 요새는 회전 테이블에서 군인들이 밥 먹지만 그때는 바위돌에다가 커다란 신문이 깔고 돼지 족발 닭발꾸라고 얻어먹을 때가 추억인데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여러분을 가까이 또 이렇게 휠지 않다고 자동차 90년 타면 타야 고장나죠. 그리고 기름 떨어지면은 자동차가 부산 가려고 그러다가 천안밖에 못 가요. 그러니까 노래하다 실수하더라도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니까 용서해주세요.